좀 아쉽잖아요. 동요 전문가라서의 제가 테스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리스너들이 있잖아요. 동요를 듣는 리스너분들의 네? 의견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검증 요원을 모셨습니다. 우와. 나와주세요. 애기들 나와요, 설마? 아, 모르죠. 애기들? 헐? 헐? 잠깐만. 애기들 나와봐. 자, 나와주세요. 어? 진짜, 진짜. 왜 안 되실까요? 진짜, 진짜. 자, 들어와주세요. 빨리 어필 해야겠다. 이미 넘어왔어요. 자, 우리 블랙핑크. 너무 어려운데? 자, 우리 승범이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아직 못 하는지 몰라요. 승범이. 우리 승범이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승범아. 승범아. 승범아, 어디 보니? 승범아. 아, 승범아. 아, 일당을 달아. 진짜요? 좀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아까도 저기서부터 보니까 밀당 굉장히 잘해요.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 홍영원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영원 학생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금상공기업의 5살 홍영원입니다. 귀염이 홍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주원 학생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문주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한현지. 자, 한현지 자기소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한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입니다. 잘했어요. 안녕합니다. 현지는 어디 살아요? 이삿집에서 살아요. 이삿집이요? 어디요? 아, 이사했구나.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최근에? 아. 어머님 최근에 이사했어요? 아, 맞다고. 이삿집. 우리 연지 양은 이삿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사 잘했어요. 자, 우리 축하해요. 김지유 양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 언니들 알아요? 네. 어?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어, 진짜? 저도 TV에서 봤어요. 봤어요? 뭐 하는 언니들이에요? 뭐 하는 거 봤어요? 노래하는 언니. 노래하는 언니. 맞아요, 맞아요. 노래하는 언니. 그래서 우리 다섯 어린이들이 동요 알죠, 동요? 어? 동요를 듣고 어떤 언니가 가장 동요를 잘 불렀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삼촌들한테. 알겠죠? 자, 우리 리사 형부터 갈게요. 자, 동요를 어렵게 모신 분들이에요. 와, 여러분의 어떡해. 여러분의 동요 앨범 취업이 달려 있습니다. 긴장해요, 어떻게? 아, 표정이 그렇게 안 좋네요. 얼리가 진짜 열심히 한다. 아,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 얼리가 진짜 열심히 한다. 아,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요. 아, 지금 고개 돌렸어요. 연지 보고 있어요. 승범이 깐죽합니다. 연지 보고 있어요. 승범이 깐죽합니다. 할머니 이사. 아, 진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 연지 지금 웃고 있어요. 와, 주원이 웃었어요. 좋아해, 좋아해. 머기 삼어. 멋있는. 아, 지금. 아, 지금 손범이 빼고 다 지금 하나씩 웃고 있습니다. 머기 삼어. 자, 그만. 아, 너무 좋아. 아, 우리 지우하고 연지가. 자, 이번에 배 아파서 지은이. 처음부터 이러고 배 아파서
자, 언니.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스님 라이크. 네, 언니. 이렇게 가서 나좀 봐서 죽였어. 나 진짜 틀렸어. 자, 여러분들 보셨죠? 보세요. 선생님들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 지금 네. 것 같아. 아, 너무. 아, 지금. 제니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보네. 저도 처음 봐요. 네. 가요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해. 뭐 할 거야? 미안해. 나 곰새마리 울지 마. 곰새마리가 뭐가 미안해. 네. 아니 곰새마리가 뭐가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벌써. 음악 들어보세요. 네. 우와. 그리고 지윤은 많이 웃어줬어요. 네. 진짜 고마워요. 자, 우리 제니의 미안한 곰새마리 들었습니다.